지난 1983년 대구 삼덕동 미문화원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학생 5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이들은 실형까지 살았는데 법원이 불법 구금과 고문이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3년 9월 22일 저녁 9시 반쯤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에 있던 미국문화원 정문 앞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이 숨졌고 경찰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됐던 당시 경북대학교 학생 5명은 영장도 없이 경찰 대공분실로 끌려가 20일 이상 고문을 당했습니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고문은 이제 정기고문도 있겠지만 잠을 안 자는 고문을 당했고 우리에게 준 상처가 단순히 뭐 이렇게 뭐 부타에 의한 고통이라든지 전기 충격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인간성에 대한 모멸감을 줬기 때문에 그 상처는 너무 크고 한 달 뒤 경찰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의 소행이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경북대학생 5명은 다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자백하라며 고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 명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나머지 4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거라도 뭔가를 만들어서 발표한 게 바로 이번 사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고문을 좀 많이 받으면서 실제로 막 그쪽에서 유도하는 대로 그냥 너무 그걸 견디기 힘들어서 제가 폭파했다. 제가 범인이다. 이런 진술까지도 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경찰 조사는 처음부터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는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고했습니다. 재심 결정이 확정되면 33년 만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여부와 함께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도 다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